안녕하세요. 골프를 읽어주는 남자 골팝입니다. 골프 경기에서 지켜야 하는 골프 룰은요, RNA와 USGA에 의해서 매년 4년마다 제정 또는 개정됩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21가지나 되는 많은 규칙을 개정했는데요. 적용되는 새로운 골프 규칙은 골퍼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화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골프를 보다 쉽고 매력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요, 네 번째 규칙인 10조에 있는 플레이어의 순서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전에는 골프는 원구, 선타, 티샷을 제외하고 멀리 있는 플레이어가 먼저 쳐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즉, 홀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준비된 플레이어가 먼저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뒷팀을 보고 또는 하수들을 보고 빨리 쳐야지 라고 뒤쪽에 있는 동반자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간간히 보곤 합니다. 그냥 먼저 치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포썸이 골프를 즐기다 보면요, 상수와 하수가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상수는 하수가 좀 늦어도 배려해 주시고요, 하수는 동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 바뀌어지면서 골프장에서는 슬로우 플레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뒤쪽에 있는 플레이어가 늦어지다 보면 팀 전체의 경기가 늦어지면서 따라오는 뒤팀 불평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고 편하게 그리고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에서 바뀐 룰이 오히려 플레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골프장에서는요, 플레이 하실 때 걸음은 빠르게, 스윙은 천천히, 절대 읽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골프 세상 되시고요.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